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요한 의자에, 이렇게, 한 의자에, 이렇게 네 명씩 앉아. 차례대로 계속 네 명씩 앉아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네 명씩. 이렇게 하면 마지막 의자까지도 네 명을 앉혔는데, 아홉 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고 아홉 명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서가 있는 거야. 그럼 의자 개수를 X개다, 이렇게. 그럼 사람 수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X개에 다 4명씩 앉아있죠. 그럼 4X. 그리고 9명이 남아있죠. 더하기 9. 요게 전체 인원수다. 전체 인원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 4X 플러스 9하고. 그리고 모난자니까 이제 5명씩 앉아. 하나자,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5명씩 계속 앉혀가,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앉혀가니까, 네 개의 의자가 남은 거야, 이렇게. 그 빈 의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겨. 빈 의자. 그럼 그 직전 의자는 이렇게 생겼고, 그 직전 의자까지는 계속 5명씩 앉아오다가 초록색 의자에 가서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지.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거. 초록색에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까지는 무조건 다 4명씩이 계속 앉아서 5명씩이 계속 앉아오고, 그리고 4개는 완전히 비어. 요거는 완전히 비어있고 요 의자는 몇 명이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5명씩 앉아있어. 요 개수가 지금 몇 개? 요 개수는 X-5개,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수는 X-5개는 모두 5명씩 앉아있어. 요만큼 앉아. 자, 그러면 전체는 몇 명? 4X 플러스 9잖아, 전체. 전체 학생 수는 이만큼이지. 그런데 내가 요 식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 수는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 학생 수를 이렇게 뺄 거야. 요 학생 수를 뺄 거야. 자, 빼게 되면 남아있는 학생은 어디 있겠어? 초록색 의자에 앉아있죠. 초록색 의자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최대 5명까지 앉아있을 수도 있고. 요 부등식을 풀면 X 범위가 나오죠. 그럼 긴 의자의 개수가 될수 없는 거, 요 X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